현대 자동차는 올해 3월 국내 6만 대, 해외 30만 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총 36만 9,132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올해 3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6.1% 감소한 6만 2,500대를 판매했습니다. 그중 하이브리드 차는 8.9% 증가한 12,574대를 기록했지만 친환경 차는 6.8% 감소한 18,960대, 전기차와 수소차도 각각 24.4%, 61.4%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전년 동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 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전기차 라인업 확장 등을 통해 전동화 리더십을 확보하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